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의문해왔던 이렇게 까맣게 이게 점이 일어난 아이들, 저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균이 침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요번에 농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저병. 탄저병이라는 것은 제가 좀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탄저균. 네, 이에서 감염이 돼서 점차 번져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들이 죽어가거나 이렇게 까맣게 변해가는 그런 말라 죽어가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이 탄저병균은 식물에도 많죠. 뭐 오이, 고추 이런 것들에도 많은데 다육이도 피해갈 수 없는 탄저병.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조금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어떤 탄저병은 이렇게 잎이 까맣게 돼갖고, 이게 무름병은 아니에요. 무름병은 이제 이렇게 뿌리부터 물러가지고 위에 잎들이 물렁물렁 물러져서 다육이가 이렇게 병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요거는 뿌리하고 줄기는 처음에는 멀쩡해요.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봤는데 줄기나 이렇게 뿌리는 엄청 멀쩡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잎에서부터 이렇게 까만 점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어떤 거는 잎이 이게 이제 까만 점이 심해지면 이게 아주 새까만 뭐 흑점병 같이 그렇게 물들어 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요번에 농장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거는 탄저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점이 생기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농약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제가 좋아하는 천연 약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어떤 분은 동부베노밀 그거를 쳐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최애 살균제가 된 이에맥 이에맥을 희석해서 한번 아이들 살리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에맥으로 새 잎은 멀쩡합니다. 이거는 탄저병은 요것도 빛이 흐리대도 약간 온 것 같은데요. 이 새 잎은 멀쩡한데 이 옆에 잎들이 조금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탄저병이거든요. 탄저병은 일단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두 개는 분갈이를 해줬는데 요거는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요거 빛이 흐리대도 제가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이에맥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에맥이고요. 요거는 이제 발효를 이미 시켜놓은 거라서 그냥 희석만 해도 해서 쓰는 그런 EM 원액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거의 한 가득 한 300ml 정도 돼요. 여기 한 가득 부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한 뚜껑 있잖아요. 뚜껑으로 한 뚜껑 정도 여기다가 부어서 희석해서 여기다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네. 이에맥을 이렇게 뚜껑에 한 뚜껑 부어서 여기다 섞습니다. 이렇게 살충제로 여기 이렇게 뿌려주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게 병충해인지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게 요거는 조금 오래전에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균제나 뭐 살충제를 안 뿌려줬는데 이렇게 이에맥을 처음 뿌려줘요. 뿌려줘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화이트 스노우거든요. 화이트 스노우는 처음에 왔을 때 멀쩡했는데 온 지 뭐 한 달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집에 온 지. 근데 이렇게 겉에 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좀 이게 탄저병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장마철에 습기가 많고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되고 바람이 안 통하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빛이 풀이대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어요. 밑에 목대까지 다 골고루 뿌려주고요. 많이 생기진 않았는데 조금씩 보여요. 이렇게 조금씩 깨끗하게 자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탄저병이라는 거는 지난번 농장에 간 이후로 처음 알았습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좀 꺼뭇꺼뭇하게 자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탄저병이었어요. 그 응에도 이렇게 검은 반점이 똑똑똑 생긴다고 해요, 응에도. 근데 응에는 이렇게 목대까지 꺼매진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렇게 목대까지는 아직 꺼매진 게 없어요. 네, 요렇게 탄저병이 온 요런 아이들, 새 아이들을 이렇게 목대까지 완전히 뿌려졌고요. 비치프리데도 조금 그렇지만 지금 이게 언제 이게 또 번질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목대까지 다 지금 쳐졌어요. 여러분도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좀 이렇게 장마철에 습기가 많고 통풍이 잘 안 되고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저는 요거는 밑에 거리대에 놨었고요. 요거는 거리대에 놨다가 옥상에 놨다가 왔다 갔다 했고요. 요거는 거의 주로 옥상에 놨었는데 옥상에 놔둔 아이들은 거의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요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더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맥을 뿌려준 후 요 두 아이는요 분갈이를 해준 상태예요. 일본 염자금하고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하고 이거 일본 염자금은 제가 이제 지금 뿌려준 지 이해맥을 뿌려준 지 일주일이 된 거거든요. 많이 호전된 듯 하죠. 여기 뒤에가 저는 이제 조금 요 하엽에 요 검게 된 애들은 이제 거의 띄워줄 생각이고요. 여기 이렇게 잎이 나오는 아이들은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은 멀쩡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본 염자금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아이들은 빨리빨리 띄워줄 생각입니다. 밑에 하엽은. 그리고 요거 비치프리데도 지금 조금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중간 잎들까지 지금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 이해맥을 수시로 뿌려줄 예정이고요. 요 비치프리데도 제가 요거는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거고 이해맥을 이해맥에 요 분갈이 해주면서 요거 두 개는 제가 이해맥에 한번 푹 담가봤거든요. 요것도 많이 호전이 됐어요. 요거는 아직 비치프리데는 제가 분갈이도 못 해주고 이해맥에 담가보지 않았는데 요거 분갈이 해주면서 이해맥에 희석시켜서 푹 한번 담가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탄저병으로부터 요 아이들이 어떻게 벗어나는지 쭉 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요 아이들은 뿌리와 줄기와 나오는 자구들은 아주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요 탄저병으로부터 살리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뭐 3일에 한 번 이해맥을 희석해서 뿌려주시고요. 처음에는 분갈이 해서 푹 한번 담가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탄저병 잡는 법. 저는 너무나도 이해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해맥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해맥을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은 효과를 봤어요. 온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떤 벌레도 없어요. 벌레들이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이해맥을 뿌립니다. 그리고 뭐 뿌리파리, 무성했던 뿌리파리 하나 나타나지 않고요. 초파리도 음식만 제가 조심해서 버리면 절대로 초파리 없습니다. 이해맥을 즉시 뿌려주고 이해맥으로 닦아주고 삶아주고 이번 여름은 참 깨끗하게 잘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탄저병에도 이해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